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이 뮤비 많이 기다렸죠. JP The Wavy의 뮤직비디오 OK Cool featuring Bubble이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Life is Wavy, JP The Wavy의 앨범이 나왔죠. 사실 이 오디오 버전에는 Bubble 형님 말고도 사루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루의 버전은 여기서는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Life is Wavy 앨범들을 좀 들어봤는데 역시나 트렌디한 래퍼라는 게 많이 드러나요. 사운드도 그렇고 확실히 좀 유니크함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JP The Wavy 같은 스타일의 래퍼들은 뭔가 엠플로우나 더 넵튠즈, 폴 윌리엄스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의 사운드를 조금 인스피레이션 받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약간 우주적인 힙합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그들의 음악은 마치 우주에 존재하는 힙합 음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이 뮤직비디오의 약간 그 배경적인 되는 부분이 막 우주선, 우주 나오고 이런 바이브는 원래 엠플로우 형 누나들이 많이 이제 예전에 뮤직비디오에서도 보여주던 바이브들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피처링에 참여한 버벌 형님이 보니까 엠플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또 이 JP The Wavy도 그렇고 우리 버벌 형님도 그렇고 참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래퍼들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팬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채널에서 JP The Wavy와 이 버벌 형님의 모습을 또 안 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곡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편한 마음으로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The Wavy의 OK Cool featuring Bubble 리액션을 시작을 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는 이 JP The Wavy의 어떤 뮤직비디오, 음악, 패션 이런 감각들이 너무 좋아. 오케이 cool. 저 여자분은 JP The Wavy의 그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중간에 봤어. JP The Wavy가 안에 입고 있는 티셔츠가 저거 카니어 웨스트 머천다이즈 아니에요? 곰돌이 들어간 거? 확실히 레트로한 빈티지 아이템을 정말 잘 픽업을 하고 잘 소화를 하는 것 같아. 참 대단해요, JP The Wavy. Yeah, okay,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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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에 MVC 파워 반지들 차고 있는 거 보세요. 저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가 되게 JP The Wavy의 패션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운드도 우주적이라서 참 이런 느낌 보면 옛날에 더 넵튠즈 비디오 보는 거 같고 그래요. 아, 옆에 BBC 로고. 에이. 참 센스 있는 벌스들을 정말 잘해요. 근데 절대 목소리가 격양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보면 일정한 톤을 유지하고 되게 차분하게 래핑을 하는 게 JP The Wavy의 특징이랄까? 저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든다니까요. Okay, cool. Okay, cool. Okay, cool. 아, 제가 정정할게요. 카니에 웨스트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다른 티셔츠랑 혼동했던 것 같아. 카니에 웨스트 캐릭터 로고는 저게 아니죠? Yeah, okay, cool. 아, 여기가 사로 파티였어. 저도 사루도 되게 좋아하는 래퍼예요. 사루 역시도
한국 아티스트들이랑 작업을 또 좀 했죠. 팔로 알토 님과 같이 작업한 것도 생각이 나는데 여기 있는 세 명이 전부 그래도 저희 한국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래퍼들이네요.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이 함께 다 모여 있어요. BBC 아이스크림 저 우주인 저 로고 판넬 있는 거는 아 진짜 너무 센스 있다. JP 더 웨이비가 어떤 패션 브랜드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BBC를 워낙 좋아하고 베이프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JP 더 웨이비랑 좋아하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가 조금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참 우주인 로고 항상 볼 때마다 되게 좀 약간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참 저 로고 너무 좋아해. 큰형님이 오실 시간이네요. 오케이 cool. 아 되게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연기력들이 쩌는데? 운석이 날라온다. 아 맞아 이런 사운드가 옛날에 엠플로 스타일이었는데 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큰형님 Big Brother, let's go. Woo. 아, 저 버벌 형님 좀 트렌디한 요즘 힙합 리듬의 비트에다가 래핑 하시는 거 처음 들어봐요. 생각해 보니까. 에이 아 형도 톤이 사기야 너무 멋있어 아 와 심지어 이 형님은 MVC파워 브레스너클을 갖고 계시네 패션이든 래핑이든 음악이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JP 더 웨이는 독보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 힙합을 2010년도 이후에 들었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아티스트는 코였거든요. 근데 코가 잠시 좀 활동이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으로 저는 주목하는 래퍼가 바로 여기 JP 더 웨이비예요. 네. 음악이든 패션이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난 저 신발이 뭔지 알지? 여러분들도 눈썰미가 있으시다면 보이시겠지만 예 G-Dragon, 나이키 콜라보, 에어포스 1, 파라노이드를 신고 있네요 이 신발 인기 많죠?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것도 아닌데 리셀 프라이스가 막 그렇게 낮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좀 높은 가격에 항상 형성되는 신발이에요 잘 봤습니다 오케이 쿨 이게 패션 감각이 있는 아티스트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가 기대가 돼 야 이 사람이 또 어떤 감각과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들을 뮤직비디오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게 저는 항상 좀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JP 더 웨이비 뮤직비디오 보면 막 또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뭐 네오가 워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야 이렇게 이런 감각과 이런 어떤 폼을 보여주는 래퍼가 있구나 일본에 너무 놀랐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도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다는 게 아이템들을 걸치고 나서 멋있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유니크함이 살아있어서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JP 더 웨이비가 또 래퍼를 보면 또 여기에 또 우리 빛내주신 버벌 형님 래핑도 뭐 살아있죠 너무 멋있어요 역시 제가 기대한 대로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사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